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과 단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자에 계신 가정과 처소에서 먼저 기도하고 또 회개함으로 보혈의 능력을 힘입으시기 바라고,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과 또 어린 양 보좌 앞에 나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이 예배가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우리들이 자원하고 전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므로 성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력과 능력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치료와 또 위로와 또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역사가 온라인을 통하여서 고스란히 각 가정과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는 개인과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날개에 효과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오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만 힘차게 부르짖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지난 한 주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생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예배가 감격과 눈물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이전에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 그 감격을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이제 성전이 그리워서 저희들이 각 가정과 처소에서 지금 아버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기 원하옵고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이 시간에 어린 양 보좌에 보혈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연약한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생각과 모든 도모하는 것들도 주님의 안전하신 그 참으로 피난처 가운데 숨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은 심령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흥건히 묻어나서 그 보혈이 저희들의 심령과 각 가정의 아버지 기도하는 문설주에 발라질 때에 질고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날개의 능력의 역사가 이 시간 저들을 덮어주시기 원하옵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여인의 심정으로 오늘 예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모든 질고 가운데에서도 구원함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지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심은 저희가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땅에 사는 동안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사순절 기간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저희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기꺼이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신 주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 받으심을 묵상하며 그 고통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게 하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통회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자랑할 것은 생애의 법 아래 살아계신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 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담대히 자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사망의 법 아래 놓여있는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 부담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오직 성령의 법을 완성하신 십자가만 붙들길 원합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것으로 대처하려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만 맞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든 심령을 치료하고 연약한 심령을 강하게 하며 삶의 의미를 찾는 데에도 생명의 법을 완성하신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 아래서 휴식과 평안을 얻게 새 소망을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고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두손 들고 아픔을 호소하는 교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포퍼틴의 온정성을 쏟으신 원로 목사님, 언제나 성령 충만 건강 지혜를 주시옵고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고 네 십자가 지고 그가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19 레벨 3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건강하시기 바라고,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부활주일까지 전 성도님들 91 기도 캠페인, 91 기도 캠페인인데 구원 기도 캠페인입니다. 의미는 아침 9시나 저녁 9시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택하셔서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한 시간씩 각 가정에서 혹은 처소에서 기도하는 운동을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시면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는 먼저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게 되면은 이제 특별 기도 제목을 가지고 1번부터 4번까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과 더불어서 또 우리 하나님의 성회 교단에서 지금 전 교단 6,900만 명의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는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행하시고 이 기도하신 내용들을 각 목장에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목자들께서는 그분들을 성함들을 다 이렇게 취합을 하셔서 교구에 보고를 해주시고, 교구는 교회에 보고를 하여서 우리가 기도의 체인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계시면서 지금 카톡이나 또 여러 가지 SNS를 통하여서 통신들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잘 유용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을 지금 계속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또 주일헌금, 특별히 고아헌금과 45주년 특별선교헌금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퀵페이 위드 젤이라든지 또 이것이 불편하시면은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교회로 메일로 우송하셔도 감사드리겠고요. 두 가지 다 방법이 원활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기간이 끝나고 온 교회가 이제 뉴욕과 뉴저지 성전에 나오셔서 예배하실 때에 모아두셨다가 예배에 참여하셔서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분명한 한 가지는 코로나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시간에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선교를 준비해야 되고 또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후반기로 밀어놓았던 모든 선교와 사역들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어린 영혼들이, 불화동들이 지금 먹여지고 입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 광고 말씀 가운데에 코로나 19 특별 지원팀을 우리 뉴욕 성전과 뉴저지 성전에서 이제 만들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이 길어지면서 경제적으로나 또 의료적으로나 도움들이 필요하신데, 이제 의료지원팀과 재정상담팀, 특별히 이제 수입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경기부양책을 지금 지원하는 방법들을 내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을 상담해 주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료팀은 최인 장로님께, 그리고 재정상담팀은 김영호 장로님께, 그리고 생활필수품들을 나눌 수 있는 또 창구를 마련하게 되는데, 구제와 나눔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고, 김수잔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주중에 계속해서 온라인 양육 교육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월요일에 김도윤 전도사님께서 진행하시는 다니엘과 함께 떠나는 여행,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매주 수요일에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티타임과 잠깐의 여유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게 됩니다. 목사님의 안부와 목회 서신과 그리고 은혜로운 찬양들이 나눠지는데 동참하셔서 또 한마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요일에는 가족과 함께 드리는 금요 기도회, 저녁 8시부터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함께 가정에서 기도하게 되시길 바라고, 계속해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또 이렇게 새벽 예배가 진행되는데 여러분들 꼭 일어나셔서 참여하시고 은혜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PIF의 또 칼리지 부서를 담당하시는 유동화 전도사님 가정에 지난주 22일에 서인이가 태어났습니다. 축하드리고, 또 반면에 기쁨교구에 우리 박다남 권사님, 부근되시는 박기주 성도님께서 지난 목요일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위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WAGC 2020 스페인 마드리드 총회가 금년도 11월 19일부터 21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히슬라이프 공연도 연기가 되었는데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멕시코 축구 선교는 2021년 7월로 연기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계신 곳에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8절부터 11절까지 1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은 저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시지만 저는 여러분의 모습을 마음의 눈으로 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우리 한번 서로 주 안에서 반가운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손을 드시고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본당에는 또 예배를 돕기 위해서 영상팀, 또 예배위원, 또 특별히 오늘은 뉴저지의 찬양팀들이 오셔서 이렇게 귀한 찬양도 해 주셨습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성가대원들의 찬양을 들으시니까 참 많이 반가우시죠? 예, 오늘 생방송은 아니고 전에 불러주셨던 귀한 찬양을 녹화했던 것을 오늘 같이 또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현재 미국의 확진자 중에 절반이 뉴욕과 뉴저지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100명이 검사를 받으면 3명이 확진자로 나타나는 데 반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100명이 검사를 받으면 30명이 확진자로 나옵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 한두 주가 고비라고 합니다. Perfect storm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perfect grace로 우리를 감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태풍이 다가오면 막 나무가 쓰러지고 지붕이 날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태풍의 눈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고요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 교회에서는 태스크 포스 팀이 의료팀을 중심으로 참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이 거의 매일같이 모여서 화상으로 또 교회 여러 가지 성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재정은 어떻게 우리가 꾸려가야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은 우리가 어떻게 구제하고 도울 수 있을 것인지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각 교구의 교구장님들이 부지런히 교회 소식도 날라주시고 교구의 소식도 이렇게 부지런히 교회로 전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교역자들과 직원들이 온라인 예배와 그리고 각종 영적인 양식들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또 애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부 담당 사역자들이 우리 자녀들이 집에서라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고 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준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묻습니다. 언제쯤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날까요? 솔직히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압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금도 지켜보시고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 또한 때가 되면 지나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벌써 19년 전 2001년 9월에 September 11 그 테러가 났을 때를, 그리고 8년 전 기억하십니까? 2012년 10월에 허리케인 샌디가 우리가 살고 있는 미 동부를 닥쳤던 그때를, 사실 그 당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세상의 종말이라도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헤쳐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코로나 19 파동도 잠깐 동안 우리를 육체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괴롭게는 할 것이지만, 그러나 언젠가 우리는 이때일을 회고하면서 이 모든 것 잘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활절에 그저 바라기로는 우리가 부활절만이라도 성전에 모여서 함께 부활의 기쁨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은 굴뚝 같지만, 만일에 그게 여의치 않으면 교회 주차장에서라도 함께 모여서 정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드라이브인 이스터 셀브레이션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제가 엊그제 길에 나가보니까 목련꽃이 활짝 폈더라고요. 지금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냥 움츠려들고 집에도 안 나오고 그냥 모든 하던 일이 다 올스톱 됐는데, 이 꽃들은요 마치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그렇게 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자연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찬양해 보실까요? 하양 없는 은혜, 하양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승이 묻고 제자가 대답하는 내용인데, 사람의 눈은 흰 부분과 검은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왜 검은 부분으로 세상을 보는 것일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세상을 어두운 쪽에서 보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밝은 면에서 보면 지나치게 자신에 대해서 낙관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인간은 참 역설적인 존재입니다. 고난이 깊어질수록 그전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진정한 시력을 회복한 두 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때를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불신자들의 눈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울은 지금 어디론가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마스커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손에는 사전 체포영장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엿새나 걸리는 머나먼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길을 갈 무렵에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낮 12시쯤 되었는데 갑자기 그에게 강렬한 빛이 에워쌉니다. 그리고 그에게 비추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그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어디선가 음성이 들립니다. 예, 자막을 좀 잘 맞춰주시고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거기 가면 누군가가 너를 잘 안내해 줄 것이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의 손을 의지하고 간신히 시내로 들어가긴 했지만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이때 사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누구나 살다 보면 자주는 아니지만 한두 번쯤 해보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혹시 여기가 끝이 아닌가?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는가 보다. 뭐 이런 생각 말이죠. 여러분은 언제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20여 년 전 저의 가족이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비슷한 경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미국에 들어온 지 한 달도 안 돼서 지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당시 얼마나 제가 정신이 없었는지 참 많은 걸 흘리고 다녔습니다. 뭐 거라지 문을 열어놓고 다니지를 않나, 또 비가 와서 어딘가 갈 때는 우산을 쓰고 갔는데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질 않나, 그리고 약혼 반지 잃어버리고 결혼식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마누라는 안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챙기는 게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후히 주신다고 했는데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망각의 은사, 분실의 은사를 좀 살짝 주신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뭐 자꾸 놓고 다니고 흘리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제가 잃어버린 그 지갑 안에 우리 네 식구가 미국에 와서 몇 달 동안 정착할 수 있는 그 정착금이 거기 다 들어있었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정말 평소에 바라던 하늘이 순간적으로 노랄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저는 처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 3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끝인가 보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너 끝이라고? 아니야. 나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너는 끝나지 않았어. 나는 이제부터 내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 안에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려는 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15절입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것이 바로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었습니다. 저희를 시작하시려고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꾸미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안수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울의 눈에서 아마 그 당시에 물고기의 비늘 같은 것들이 툭툭툭툭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막이 떨어져서 시력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마 메디컬 닥터였던 누가가 그 장면을 이렇게 전문가의 입장에서 기록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보게 되었을 때 그 사울의 감격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나름대로 눈을 새롭게 뜨게 됩니다. 바라보는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길거리에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밉게만 보이던 사람들도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 주고 싶습니다. 그동안 나에게 가해자로만 여겨졌던 그런 사람들도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어쩌면 저분도 내가 모르는 시간 속에서 피해자일 수도 있다. 그분의 뒷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서 또 그분을 이해할 수 있고 또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동안에 아무리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던 성경 말씀이 이제는 읽을 때마다 또 들을 때마다 꿀송이처럼 달게 들리고, 그리고 성경을 덮으려다가도 자꾸 더 읽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동안에 내 육체를 편안하게 해주는 TV 프로그램이나 스포츠나 뭐 쇼나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그러한 신앙 서적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리고 찬양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자주 갖게 되고, 또 불신앙을 가진 친구들보다는 이제는 같은 신앙을 가진 친구들과의 교제를 더 많이 갖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눈에서 불신앙의 비늘이 떨어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안 보이던 영적인 세계가 이제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귀한 일입니까? 이런 일이 사울에게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오래전에 여러분에게서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의 문턱을 넘어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가 한창이던 전성기에 전 국민의 25%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미주의 한인들은 70% 이상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민만 오면, 한국에 있을 때는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도 미국에만 오면 이렇게 신앙을 갖게 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이민이라는 나름대로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IMF 때도 많은 분들이 갑자기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IMF라는 재정적인 위기를 통해서 태평양, 대서양만 넘어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신앙세계의 문턱을 넘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입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이 강단에서 선포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라는 사상 초유의 지구적인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육체적, 물질적 어려움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눈에 끼어있는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비늘이 벗겨지고 한없이 풍요로운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사울들을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나 주시고 그 눈에서 세속적인 비늘과 교만의 비늘, 불신앙의 비늘을 벗겨 주셔서 바울과 같이 새로운 영적인 거인들을 많이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없이도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바벨탑을 하나님께서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한 방에 무너뜨리시고 그 폐허 속에서 아무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주시고 저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오히려 확장되는 놀라운 반전, 역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뭄의 때에 소낙비가 내리려면 맑은 하늘에 먼저 먹구름이 껴야 하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이런 짙은 먹구름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영적인 부흥, 영적인 추수의 은총을 소낙비와 같이 장대비와 같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위기를 통해서 불신자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뜨게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 하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이렇게 불신자들을 신앙의 세계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미 신앙세계로 넘어와 있는 성도들도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는 이름은 같은데 다른 사람이죠. 5장의 아나니아는 무덤에 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이 9장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아주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이고 거듭난 성도이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완벽한 크리스찬의 스펙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었죠. 그런데 이런 아나니아에게도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보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과거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가볼까요? 13절. 이 13절, 14절 이 말씀은 성령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죠. 너 사울이라는 사람을 가서 한번 만나라. 내가 그 사람을 앞으로 쓸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나니아가 주저주저하면서 한 말입니다. 자, 13절 다 같이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그 다음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무슨 얘기입니까? 아나니아는 지금 사울의 과거 행적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최근의 행적에 대해서도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주님, 그런 사람을 우리가 상종하면 안 되지요.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마치 이런 상황에서 사울을 만나러 간다고 하는 것은 사나운 맹수가 어슬렁거리고 있는
그 펜스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아나니아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나니아의 편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의 그런 편협한 생각의 틀을 보고 계셨습니다. 과거의 기억에만 사로잡혀 있는 이 아나니아를 하나님은 설득하십니다. 자, 15절 제가 읽고 16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설득하시는가?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16절은 여러분과 함께 다 같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15절에서는 그의 사명을 말씀해 주셨고 16절에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 그가 받아야 할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미리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나니아를 꾸중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렇게 찬찬히 설명해 주시면서 설득하시는 아버지의 그 자비와 긍휼과 인내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참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였다고요? 사울의 과거 이력서만 보고 그를 판단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사울의 미래 이력서를 본 후에는 그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기록은 없지만 그의 눈에서도 또 다른 비늘이 떨어져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불신자였던 사울이 비늘이 벗겨지면서 이제 성도가 되고 일꾼이 되는 사건, 대단히 어마어마한 사건이지만 그곳 못지않게 신자였던 아나니아 속에 있는 이 편견과 그리고 그 틀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이 모습, 이 사건, 이것 또한 어마어마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바나바를 만났죠? 이 바나바가 복음 전하다가 낙심해서 고향에 내려가서 집과하고 있던 바울을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다시 바울을 사역의 현장으로 끄집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사역 박람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얼마든지 많은 우리 바울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바나바가 됩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같이 움직여서 100명이 넘는 그런 일꾼들을 많이 찾아냈잖아요. 참 바나바가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바나바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해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아나니아입니다. 바나바가 만날 당시만 해도 바울은 이미 이제 신앙세계로 들어온 지 좀 시간이 지난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나니아가 만나는 이 사울은 이제 막 신앙의 눈을 떴고 아직도 바깥에는 아주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진 때였기 때문에 참 몇 배나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과거의 비늘, 편견의 비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고정관념이라는 비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일하고 계시는 그 면을 우리가 못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만일에
하나님이 사울을 이렇게 변화시켜 놓으셨는데 아나니아가 자기의 그 고집에 감옥에 갇혀서 사울에게 가지 않고 또 하나님의 시키시는 일에 순종하지 아니했다면 사도행전이 어떤 방향으로 쓰여졌을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정말 아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이런 그릇된 그 비늘들이 우리 안에서 제거되어야만이 우리 시대의 바울을 우리가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온 식구들이 모처럼 집안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있으니까 참 좋죠. 물론 덕분에 우리 주부들은 하루 세 끼 안 하던 밥을 그저 해대야 되고 또 삼식이 이식이들이 많이 생겨서 아마 집안이 복작복작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전에는 그저 아침에 일 나가면 얼굴 보기도 힘들었던 남편, 또 아침에 학교 갔다가 보면 애들 얼굴 보기도 참 힘들었던 그 자녀들, 이제는 그냥 눈만 뜨면 고개만 돌리면 바로 옆에 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의 남편을 좀 이런 시각으로 한번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냥 그 편견의 눈으로만 여러분의 남편을 왼수처럼 보지 말고 하나님이 아직도 내 남편 안에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새롭게 하신다, 내가 아는 남편은 남편의 전체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앞으로 더 좋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꾸어 가실 수 있다, 괄호를 닫지 말고 한쪽 괄호를 믿음으로 열어놓으시고 그렇게 남편을 한번 바라보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들이여, 여러분의 와이프도 같은 시각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목장 식구들, 또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도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눈에 있는 고정관념의 비늘을 이렇게 벗겨주셔서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서로를 재발견하고 정말 복음의 동역자로서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저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저 말씀까지만 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까지 같이 보아야 할 것입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빼앗기는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사라지는 것들도 적지 않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것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물찾기 하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 한번 열심히 찾읍시다. 제가 몇 번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믿음교구의 어느 목장에서 이제 아마 식구들이 이렇게 감사 제목을 모으셨던 것 같아요. 그거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냥 빽빽하게 뭐 한 수십 가지가
거기 이제 다 모여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코로나 덕분에 생긴 영상 예배로 하루에 더 많은 시간을 말씀과 가까이 하게 해주셔서 감사. 예배 장소는 바뀌었지만 동일한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 감사. 온라인 예배와 카톡으로 목장 식구들과 교제 나눌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인하여 감사. 예, 저도 공감하는 게 만일에 10년 전만 해도 1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아마 요즘처럼 이렇게 유튜브나 또 카톡으로 자유롭게 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자유롭게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세상이 된 것을 인하여 감사. 하루 종일 남편 얼굴, 아들 얼굴 볼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 퇴근길에 긴 시간 운전하지 않아도 된 것 감사. 뭐 거리가 텅텅 비어 있으니까 아마 이분은 그래도 이렇게 출퇴근을 하시는가 봅니다. 아, 너무 차가 없으니까 시간이 단축되어서 감사하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맞불 작전이라는 거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예, 저쪽에서 불을 질러 바람을 타고 막 불이 우리에게로 올 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편에서 맞불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불이 만나면 불이 거기서 스탑해요. 왜? 더 이상 태울 게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일수록 가만히 있으면 막 위축되고 쫄고 두렵고 그래요. 왜냐하면 뭐 좋은 소식은 별로 없고 그냥 뭐 여전하다, 더 심각해진다, 뭐 큰일 났다, 뭐 장기화된다 막 이런 얘기만 듣고 있으면 가뜩이나 이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보물 찾기 하듯이 언젠가는 이거 다 지나갈 건데 그냥 이렇게 쫄면서 지나가기보다는 담대하게 하나님 그런 중에도 이런 거로 인하여 감사하고 저런 거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나만의 감사로 끝날 게 아니라 그것을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고 공유하고 또 그럴 때 아 맞아 아우 그런 감사도 있었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네 아유 저런 감사도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못 보고 있었구나 여러분들의 눈에서 그러한 불신앙과 그리고 두려움의 비늘들이 툭툭툭툭툭툭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V 전략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는 9시에 1시간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벌써 어제부터 하신 분이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편에 따라서 아침이 편하신 분은 아침 9시에 또 저녁이 좋으신 분들은 저녁 밤 9시에 무릎을 꿇고 할 수 있으면 가족들과 같이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줄다리기를 해보면 내가 혼자 힘주는 것보다 여럿이 템포를 맞춰서 같이 힘줄 때 그런 팀이 이기더라고요. 승리의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뉴욕 교계 전체가 그렇게 9시에 1시간 기도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또 정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파동이 지나가면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과 뉴저지에 놀라운 영적 대부흥을 우리에게 소낙대와 같이 내려주실 줄로 믿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때를 잘 뚫고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날 나도 모르게 불신앙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의 자신을 또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찬양 부르며 나아갑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주여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아버지 길을 내시는 주 아멘 새 일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자유롭게 손을 높이 드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나는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위기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눈은 떴으나 너무나 보지 못하는 것이 많기에 하나님께서 이번에 코로나 파동을 통하여
우리의 편견의 눈, 고정관념의 눈을 뜨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전에는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 말할 수 없는 감사의 조건으로 보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부흥을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뉴욕 땅에, 이 뉴저지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도성에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의 그릇을 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대부흥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생산적인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육을 가진 인생이기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사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새 일이 아직 남아 있사오니 병상에 누워있는 믿음의 식구들 주의 이름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병마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성주시는 이심을 삶으로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전 애굽 땅에서 열 가지 재앙이 임하였을 때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집들마다 재앙의 천사가 넘어간 것처럼 믿음의 가정 가정마다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이번 재앙이 잘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게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근심과 불안도 떠나갈지어다. 내일에 대한 막연한 공포도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한 샬롬의 평강만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도 드립니다. 주여, 참으로 평안한 때는 드릴 수 없는 그러한 물질이지만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또 이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에 주의 영광 가리우지 않도록 필요한 것들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의 근육이 생기게 하옵시고 믿음의 맷집이 길러지게 하옵시고 영혼의 담력이 한층 더 단단해지는 귀한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노매로 왔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두고 온 조국과 우리가 사는 미국 땅과 그리고 414 윈도우의 깃발 아래에 있는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